여러분, 제가 지금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의 선물을 사려고 이거 쇼핑몰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매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어떤 거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에도 있고 가은이도 있고 혜림이도 있고 리온이도 있고 어머 다 여자친구들이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거 사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 사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꼭 추천해주세요. 리나 엄마 차키 못 봤어? 지금 선물 사러 나가야 되는데 차키가 안 보이네 리나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그럼 우리 지금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택시 타고 나가야 되겠다. 귀여워 라이언 택시야. 오 라이언 라이언. 오 라이언. 예쁘다. 와 택시 디자인 진짜 예쁘다. 오. 근데 여기 택시라고 써졌는데 카카오톡이니까. 그러네 택시 표시도 다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입니다. 네 쇼핑몰 가시나요? 네 동생들 졸업해가지고 이번에 입학 선물 사러 갑니다.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입학 선물 어떤 걸 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사지? 몰라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사리나. 그치 당연히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사야 되고 또 중학교 입학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물건을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여기 카카오티 블루에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선도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세 가지 다 있습니다. C타입과 5핀과 이 아이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엄마 지금 71% 충전되는데 조금 더 충전하고 쇼핑몰 갈 수 있겠어 리나? 그니까 와 마이린 TV 가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마세요. 리나 카카오 택시 기사님은 카카오티 크루라고 부르는데 크루? 어 오 뭔가 하나의 공동체 같은 느낌. 그래? 그 멋진 느낌도 있지. 아 멋지다. 어 크루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이름이 카카오티 블루잖아요. 네. 왜 이름이 카카오티 블루예요? 카카오 택시에서 브랜드를 만든 게요. 카카오 블루입니다. 카카오티 블루만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타보니까 차가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데요. 네. 네. 또 장점이 뭐가 있나요? 친절 서비스고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와 카카오티 블루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카카오 택시 블루를 하고 있는 모든 기사님은 친절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크루님은 어떻게 일반 택시를 하시다가 카카오티 크루가 되셨어요? 일반 택시를 하다가 카카오 택시 회사에서 네. 크루 모집을 하였습니다. 친절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요. 안전하게 손님을 모셔야 하는 게 너무 장점이 있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티 크루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뭐 개인적으로 다른 변한 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일반 택시는 산악금 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 블루 택시는 산악금이 아니라 월급제입니다. 아, 그러면 훨씬 수익이 안정적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는 단골이 많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그 블루를 호출을 하시는 거죠? 네, 한 번 블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블루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이제 편한 데 말씀해 주세요. 소지품 확인해 주시고요. 모시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쇼핑 재밌게 하세요. 너 지금 엄청 덥수룩하대. 엄마가 봐도 사실 좀 덥수룩하거든. 맞아.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거 봐. 마이린 머리 다 하고 나오면 잘생겨졌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짜잔! 마이린 잘생겨지고 갔나요? 자르니까 깔때문에 조금 잘생겨진 것 같네요. 리나 지금 너 머리 자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 맞아 이따 집에 학습지 선생님 오셔서 그 전까지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맞아요. 엄마 그럼 어디서 가지? 엄마가 몇 군데 둘러봤는데 한 네 군데 정도 출연했어 리나. 그래서 서점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 샵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그리고 화장품 멀티샵 시코르 이렇게 네 군데 정도면 선물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갈까? 엄마 그럼 우리가 오늘 카카오 택시 타고 왔으니까 카카오 프렌즈부터 가자. 어? 라이언 많은 거기? 하나 둘 셋. 엄마 우리 인기 상품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때? 그럼 한번 볼까?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거래 1등 치즈 프렌드
빌리지 브릭 피규어. 아, 피규어구나. 엄마,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오랜만에 카카오 프렌즈 왔더니 상품이 좋은 게 되게 많이 생겼네요. 오, 피치 상품 예쁜 거 되게 많다. 어, 에어컨 케이스도 있고. 거울이 있구나, 엄마, 이거? 이것도 필수품이야. 그리고 교통카드 갖고 다니는 지갑도 너무 좋잖아. 어, 근데 어피치가 다 귀엽다, 되게 예쁘고. 니나, 너도 가끔 새 밴드 쓰잖아.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나도 하나 사주게? 같이 쓰게. 아, 그래? 아예 하나 사준 줄 알았네. 어, 나는 상관없어. 엄마가 골라. 엄마는 이걸로 정했다. 어, 엄마, 고데기 어때, 고데기? USB 헤어롤이래. 아. USB니까 휴대용이겠지? 여기 꽂는 게 있네, USB. 저기처럼 쓸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 이거 선물 어때? 이것도 괜찮다. 어머, 판고내기도. 오,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최고로 마음에 들어. 화장할 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밝아야지 화장이 잘 되거든. 오,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구나. 엄마 이거 어때, 이거? 오, 알람 시계. 중학교가 되면은 초등학교 때보다 등교 시간이 빨라지니까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 너한테도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 알람 시계 지금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조그맣게 나거든요. 엄마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이 헤어를 되게 많이 쓰고 또 메이크업 할 때 이 퍼프나 아니면 이 머리핀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 엄마 니 찍기 진짜 많이 쓰는데. 너무 예쁘다. 핸드도 예쁘고 메모지도 예쁘고. 엄마 이것도 예쁘네. 카드인가? 신학기 문구는 다 샀겠지?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아, 어떤 거 사야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 카드 오픈 가면은 제가 정말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엄마만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리나, 립 제품 어떨까? 여기 발색샵 보니까 뉴 누드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니어 앤 티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볼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어, 아니야, 입술에 하는 거. 뭐 색깔 예쁘다. 발랄한 색도 하면 예뻐. 나 최근에 영어 시간에 구했는데 발랄한 치유뿌리래. 아, 그래?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하는 쿠션 어때? 오, 신기하다. 오, 한번 챙겨볼까요? 오! 오! 캐크라디션 하면 괜찮아, 리나. 리나 엄마 이 롬앤도 많이 들어본 브랜드인데. 롬앤이 아니라 피치미잖아, 피치미. 이건 색깔 이름이고 브랜드가 롬앤이야. 아, 브랜드? 어, 물막 틴트래. 지금 이거 피치미. 어머, 완전 핑크 같다, 막. 뭐야? 엄마 향기가 아까 케이크 향인데? 엄청. 그치? 엄마 근데 2박 선물로 화장품은 괜찮을까? 그럼 딴 데 가볼까? 오, 색깔이 밝아 되게. 여러분, 에어팟 케이스 같지만 연필 깎이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작게 일기 쓰거나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워낙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런 문구를 모아서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펜들도 너무 예쁘다. 리나, 중학교 가면 연필 많이 쓰니? 샵불에 쓰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는데 나는 연필이 좋아. 리나, 중학교 처음에 입학하면 좀 힘들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힐링템으로 골라보는 건데. 오, 힐링템 좋다. 힐링템, 힐링템. 이거를 넘길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되게. 우아한 보석노트네요. 이름표보다 우아한 보석노트. 근데 이렇게 햇볕도 느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평안이 온 것 같아. 엄마가 나 하나만 사면 안 돼? 이게 자석이야, 자석. 책상에 붙여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멋져. 엄마 뜨개질하면 힐링될 것 같은데? 힐링은 될 것 같다, 누나. 누르베이소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거는 목과 크로키 인형이에요. 오, 마이린 브이. 아, 이 브이가 이게 아니구나. 리나, 뭐 골랐어? 아니, 나 고른 게 없어. 아,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있는데. 빨리 집에 가자, 리나. 시간 없어. 집에 가자고? 아, 엄마, 나 딱 한 것만 먹어. 딱 한 것만 먹어. 한 분에 누워자고? 어. 엄마, 여기 청소년 코너에서 한번 골라볼까? 아니, 청소년을 위한 개념 시사 상식은 너무 공부가 깊죠? 한국 단편 소설 45? 이런 거 읽어두면 공부에 도움 많이 되는데. 리나, 골랐어? 응. 바로 끝이. 뭐야, 너 이 책 사러 온 거야? 내 책도 지금 사지 마. 오랜만에 사줘 봤는데. 아, 우리 나 오늘 선물은 못 살 것 같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어떡해요. 오늘은 선물을 못 살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 이것도 너무 고민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선물을 사면 좋을까요?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엄마, 근데 우리 오늘 책 안 가져왔는데 지금 어떻게 가? 택시 타고 갔다? 어? 그럼 엄마, 우리 와세 택시랑 카카오티 블루 타고 가자. 너 잘나고? 내가 안만 줄 알아. 근데 택시는 어떻게 부르는 거야? 카카오티 블루도 카카오티 앱에서 부르는데 카카오티 앱으로 실행한 다음에 그래서 택시를 선택하고 그리고 평위치랑 그 다음에 목적지 넣고 그래서 카카오티 블루를 선택하면 되지. 아, 근데 선물은 뭐 사지? 여러분 어떤 선물 사면 좋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